자, 92입니다. 자, 다음 같은 연속보입니다. 연속보에서 지금 B 지점이 5mm가 침하되었을 때 재단 모멘트하고 각 지점의 반력, 그리고 힘 모멘트와 전단 요도를 다 그려보여라.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처지 화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성 계산입니다. 자, A, B, C죠. 이 상태에서 L, A, B, E, I, A, B는 길이가 같죠? L, B, C, E, I, B, C는 5분의 82,615는 16,523km.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또한 미지수 산정입니다. 첫 번째, 회전 즉 처짐 각은 세타 A는 0, 세타 B, 세타 C는 0이 아니죠. 두 번째, 부재각입니다. 부재각 R, AB는 L, AB의 세타 AB. 즉, 이게 뭐냐? A, B, C가 있으면 자, 여기가 세타죠. 5mm입니다. 여기가 5m. 그렇다면 여기에 RAB가 되고 이쪽 R BC는 RBC입니다. 따라서 5분의 0.005는 0.001 라디안 시계 방향이죠. 또한 RBC는 마이너스 0.001 라디안 즉 반시계 방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처진각법 일반식 즉 정해식입니다. MAB는 LAB EIAB의 E 세타 A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3R 플러스 CAB. 자, AB는 강세에서 나왔죠? 또한 이걸 풀면 2 곱하기 세타에는 0이 됐죠. 날라가죠.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3 곱하기 0.0은 330 46 세타 B 99.14 MBA 똑같아요. LAB 똑같죠. LBA나 EIEI의 BA 세타 A 플러스 E 세타 B 마이너스 3R
플러스 CBA는 3, 2, 세타 B, 3, 0.001. 계산하면 6,0,9,2, 세타 B, 마이너스 99.14. 비씨는 L, BC, E, EI, BC 2 세타 B 플러스 세타 C 마이너스 3 곱하기 RBC죠. RBC 플러스 C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92 세타 B 플러스 0.14. CAB가 나왔습니다. 또한 플러스 CBC MCB는 LCB EEI CB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 3 RCB 플러스 CCB는 세타 B 세타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절전 방정식을 통해서 B점은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는 제로. MBA하고 이걸 더하면 66092 세타비 마이너스 99.14 더하기 66092 세타비 33046 세타C 플러스 99.14는 0. 날라가죠? 따라서 4 세타비 플러스 세타C는 0. 두 번째 C점입니다. 시그마 MC는 MCB죠. 그냥. 따라서 0. 33046 세타B 플러스 66092 세타C 플러스 99.14는 0. 따라서 세타B 마이너스 플러스 2 세타C는 마이너스 0.003. 다섯 번째, 미지수 산정을 했죠. 따라서 이걸 풀면은 세타 B는 0.000429 라디안, 세타 C는 마이너스 0.001714 라디안. 강성을 계산했고요. 미지수 산정했고, 천의 분포 일반식, 절전 방정식, 미지수 산정.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번. 여섯 번째. 재단, 모멘트, 산정입니다. 따라서 MAB는
330466 곱하기 0.000429 마이너스 99.14는 마이너스 84.96 킬로뉴턴 미터. MPA는 66092 곱하기 0.000429 마이너스 99.14는 마이너스 70.79. MBC는 66092 0.000429 플러스 33046 곱하기 마이너스 0.001714 플러스 99.14 70.85. MCB는 33046 곱하기 0.000429 플러스 66092 곱하기 마이너스 0.001714 더하기 99.14는 0.03, 약 0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반력 부재력도입니다. 에이, 비, 비, 씨, 5미터, 5미터. 1, RP2, RC 이렇게 여기가 MLB는 마이너스 84.96, 여기는 반시계 방향 70.79, 시계 방향 70.8. 따라서 시그마 MP는 0 마이너스 84.96 플러스 RA 5 마이너스 70.79는 0. 따라서 RA는 31.15 kN 위로 가고, RB는 31.15 킬로뉴턴 아래로. 맞죠? 시그마 MB는 0 마이너스 RC 곱하기 5 플러스 70.85는 0. 따라서 RC는 14.17 킬로뉴턴. RB도 14.17 kN 아래로. 따라서 RB는 두개 합쳐야 되겠죠? RB1, RB2니까 RB는 45.32 kN. 왜? RB1 더하기 RB2니까. 따라서 부재력도는 이렇습니다. 에이, 비, 씨, 에스, 에프, 디는 31.15 갔다가 31.15 플러스 마이너스 14.17 킬로뉴턴. 자, BMD는 여기에 84점 플러스 84.96, 그 다음에 여기에 맞죠? 이 부분에 얼마일까? RP가 MB죠. MB가 70.79.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다시 올라가는 거.
A, B, C.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92회입니다. 강성을 개선했고 미주주산지에서 처진가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재단 모멘트 그 다음에 발림 모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11일 to all nothing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